한참 바쁘게 전화통화가 이어지는 어느 사무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입니다. 매니저는 계속해서 어디로 전화를 하는데 이유는 사무소 아이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도 미코토는 또 집이 아닌 레슨실에서 하루를 보낸 상황. 날이 많이 더워졌는지 열심히 레슨을 하는 미코토는 더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프로듀서. 레슨장 열쇠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프로듀서는 여기 있겠구나 하고 찾아왔죠. 아직 다음 스케줄까지 시간이 있으니 먹을 걸 챙겨주며 조금 어울려줍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이동해야 할 시간. 미코토와 프로듀서는 다음 스케줄지로 이동합니다. 한편 니치카는 평소처럼 촬영 전 준비를 위해 대기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하자 많이 어수선한 내부. 이전 앞촬영이 길어져서 대기실이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스태프는 금방 정리하겠다고 하며 분주히 움직이지만 니치카는 신경 쓸것 없다면서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배려 상관없이 빨리 정리를 끝낸 후 마실 것을 가져올 테니 기다리라며 대기실에 나갑니다. 어째서 자기 같은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인지 모르는 니치카. 이라나이데쇼. 선나 오키즈카이. 아이돌でも何でもないやつに.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니치카. 대기실은 생각보다 더운데 이유는 앞팀이 이전 에어컨을 끄고 간 상태. 에어컨 리모컨을 찾던 중 한 리스틱을 발견합니다. 그때 타이밍 좋게 들어온 스태프. 에어컨이 꺼진 것을 이야기하자 바로 켜드리겠다고 리모컨을 찾는데 니치카는 아까 준 분실물 리스틱을 전해줍니다. 겸사겸사 앞팀이 누구였는지 묻자 스태프는 이카루가 루카라고 답합니다. 그때 얼음처럼 굳어버린 니치카. 스태프는 순간 자기가 이상한 말을 했냐며 하지만 니치카는 괜찮다며 리스틱을 챙기고 이야기를 넘깁니다. 한편 루카가 향한 곳은 어느 해변가. 그 해변가에 있는 가게. 아직 가게는 오픈 전이었지만 루카는 자신이 오픈 준비를 돕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은 엄청 반가운 말투로 루카에게 인사합니다. 시코미だったら 手伝うよ. ただいま. 마마. 오늘도 시작된 니치카의 방송. 오늘의 도전은 저번에 이어서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맞추는 퀴즈. 이번에는 원더풀한 시크릿 게스트가 있다고 하네요. 한편 미코토도 방송 촬영이었는지 스테이지 뒤에서 한참 스탠바이 중이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니치카로 넘어가 이번 도전에서도 이기면 3연승을 차지하는 니치카. 니치카는 완전 여유인 상황에서 언제나 예능인이 니치카에게 딴지를 걸며 다시 한번 찐케미를 보여줍니다. 그곳을 모니터링룸에서 구경하는 프로듀서와 관계자들. 역시 오늘도 두레키미는 호평이었습니다. 진행에 앞서 저번처럼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게스트에게 신뢰가 된다고 걱정하는 니치카와 그 전에 그쪽 태도부터 걱정하라는 예능인. 오늘도 서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진짜로 싸우는 것 같은 모습에 프로듀서는 사과하지만 디렉터는 니치카가 선을 잘 지키며 오히려 하르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라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본격적인 도전의 시작 전 니치카는 속으로 말합니다. 텔레비에 샤베테 와라와레루. 럭니 오도레나쿠테모 치야호야사레루. 리액션 바라돌 켄잔. 미테로. 그리고 이번 3연승에 도전하는 니치카와 짝을 이루는 특별 게스트의 등장.
이번 특별 게스트는 CJ 아케타 미코토. 아까이 스탠바이는 이번 촬영을 위한 준비였군요. 갑작스러운 미코토의 등장에 당황하는 니치카. 회장은 미코토의 등장에 뜨거운 환호성이 넘치네요. 고귀한 미코토의 등장에 상자 내부에 뭐가 나오든 제발 문제가 생기면 엔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니치카. 그리고 니치카는 3연승을 위해 상자에 먼저 손을 넣습니다. 에잇! グラス全部磨いたよ。 ねえママ? またビールケースなんか運んで。ねえ、こういうの誰かにやってもらってよ、ママ。 한참 챌린지에 집중하며 방송을 이어가는 니치카와 미코토. 둘의 행동을 모니터로 보는 디렉터는 둘의 사이에 대해 물어봅니다. 방송상으로 보기에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듯한 두 사람. 두 사람의 행동을 본 디렉터는 오늘 반대쪽 스튜디오에 루카의 촬영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루카와 미코토를 알고 있으며 둘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미코토와 니치카의 사이에 대해 의아함을 품는 디렉터. 방송 면에서만 보면 저 두 사람은 사이좋게 방송을 잘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근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코토さんの手 青い月の光の下で ピアノが音を立てる 1音 2音 3音 異星人たちがキーを叩く 4音 5音 6音 音はもつれながら夜を泳ぐ 綺麗 ミコトさん 何考えてるんだろう 分かったのかな? あの相方さんは座ってて、そっちは私がやるから無理しないで。いいか、そんなことどうでも。違ってたらボケる、合ってたらはしゃぐ。そういうのは私がやる。 もし怪我したりしたらお客さんも悲しむよ。 ね? ミコトさんはアイドルなんだから。 ママはお姫様なんだから。 계속해서 내부를 탐색하는 둘. 잠시 이야기 후 결론이 난 두 사람은 답을 말합니다. 정답은 가발. 미코토의 도움으로 니치카는 3연승에 성공합니다. 이세진たちは箱の正体を探ろうと 鍵盤を叩き続けた。 しかし、そこに旋律を見出す者も、豊かな和声を聞き取る者もいなかった。 綺麗な美琴さんでいてくれたら、全然。 대리점 디렉터와 다음 일에 대해 미팅 중인 프로듀서. 다만 미팅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은 듯 합니다. 잘 안 풀리는 것에 사과하는 디렉터지만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프로듀서. 잘 나가는 시즈, 잘 나가는 니치카인 만큼 약간 무안해하는 디렉터. 특히 니치카에 대한 칭찬이 컸습니다. 어떤 거물들과 만나도 기죽지 않고 대담하며 말도 거침없지만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니치카. 디렉터의 말에 영업처 직원도 그 말에 긍정하며 니치카를 칭찬하지만 니치카의 속은 아시다시피 전혀 달랐죠. 계속되는 버라이어티, 웃기는 광대, 프로듀서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장면을 넘어가 미코토가 있는 레슨장. 오랜만에 지인 댄서랑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인 댄서는 지금 밑에서 배우는 팀만 5팀이 넘는 거물급 트레이너. 그 모습에 미코토는 감탄하지만 오히려 미코토가 대단하며 아까 연습하던 보컬 소리에 감탄했다며 미코토의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 안전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안전궤도라는 말에 의아함을 느끼는 미코토. 지금 니치카가 하고 있는 버라이어티가 그런 안전권으로 가는 길이며 그런 느낌으로 솔로 스테이지를 늘려나갈 것이 아니냐며 묻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대화. 이제 곧 레슨 시간이라며 자리를 뜨는 지인. 루카하고의 일을 살짝 언급하며 자리를 뜹니다. 着信。
알았어. 계속되는 버라이어티, 아이돌다운 일이 아닌 계속해서 광대같은 일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 터진 니치카였지만 자신한테 오는 일이 그것뿐이니 마지못해 한다고 답합니다. 그런 니치카에게 프로듀서는 일을 할지 말지는 니치카의 선택이며 지금 일이 들어오는 것은 니치카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싫다면 거절해도 되고 스테이지 계열의 일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런 녀석이 입맛에 맞춰서 일을 가지고 온다든지 앉아서 웃는 것이 일이라며 짜증을 내는 니치카. 일이라는 것은 스테이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시즈로서 일을 더 늘리고 싶은 것이냐고 묻는 프로듀서. 이대로 니치카의 매스컴 노출이 늘어나면 분명 CJ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냐며 화내는 니치카. 분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해서 늘려봤자 두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찾아올지 안 올지 모르니 니치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협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영문모를 소리만 하는 프로듀서. 속으로 알면서도 복잡한 니치카. 화를 내면 웃음거리가 되겠다며 다음 일을 받아들입니다. 어라, 애써다요. 사장? 사장? 아또 데이까? 미코토하고의 업무 미팅, 무난한 라디오 방송 업무와 또 다른 업무, 다른 업무의 내용을 공개 연습, 즉 미코토의 레슨 연습 장면을 실황 방송하는 오퍼였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에 신기하는 미코토. 연습이란 완성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실황으로 보여준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묻는 미코토. 그 말의 프로듀서는 미코토의 재능과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은 앞으로 그것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고 싶지만 지금 자신의 행동이 정답인지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니치카에 대해 생각하는 프로듀서. 그 말의 미코토는 틀린 건 없으며 그 장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니 그거에 걸맞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연습만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고뇌하는 프로듀서. 순간 낮에 있던 업무처 디렉터하고의 대화가 겹쳐 지나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움직이는 거대한 안건, 그것에 대해 놀라워하지만 디렉터는 돈이나 프로젝트는 움직이면서 제일 중요한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 하며 고민을 던집니다. 클리닉 센터까지 다니며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은 듯 불이 죽는 디렉터. 일은 어떻게든 움직여도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다. 그때의 대화, 지금의 대화에서 지나가는 니치카.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을 꺼내서 시간을 잡은 것에 사과하는 프로듀서와 그 말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미코토. 다음 업무 시간이 다가와 미코토는 자리를 뜹니다. 어떤 한 클리닉 센터에 온 세 사람.
이곳에 온 이유는 시즈로서의 두 사람의 관계성과 함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전했으면 하는 마음 등 다양한 면에서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레슨을 위해 찾아온 곳이죠.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같이 손을 넣어서 맞추는 프로그램. 신뢰관계가 중요하니 진지하게 답을 찾아달라는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상자 속에 손을 넣습니다. 내용물은 마치 인형 같은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 상자 속에서 손을 서로 움직이는 둘, 그때 이전 방송이 떠오르는 리츠카, 그리고 어째서 자신은 지금 이 일을 받아들인 걸까 하며 고뇌합니다. 한참을 만졌을 때 울리는 방울소리, 그리고 맞닿은 두 사람의 손, 사과도 잠시 두 사람은 동시에 답을 말합니다. 猫 の ぬいぐるみです! 出る? 첫 번째 정답을 맞췄으니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로 넘어가기 전 강사는 상자의 내용물을 먼저 말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나나쿠사 리츠카. ただいま. 하이, これ 頼まれたの. 요구르트와 빵과. 어, こっちは 業務用のじゃなくて 良かった? 파스타とか 케첩とか. 정답 공개 후 바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강사. 이번에는 촉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전하고 설명해달라는 쪽으로 말해보라고 합니다. 니츠카로서 전하고 싶은 것과 니츠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달라는, 즉 니츠카라는 아이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의미로 말이죠.